나 타지맨은 아산에 있는 모교를 향해 가고 있다. 대학 졸업 후 22년 만이다. 웃음소리가 불길하다. 맞은편에 앉은 여자가 날 비웃듯 웃고 있다. 그 비웃음은 내가 모교를 방문한 들그 악몽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 같아? 멍청아? 하는 비웃음 같았다. 악몽이란 오토바이 배달 알바를 하다 덤프트럭에 받쳐 논두렁에 얼굴이 처박히는 꿈이다. 난그 상태로 발버둥을 친다. 제 입에서 더 나와. 알겠지? 논두렁에 깊숙이 파묻힌 머리를 몸뚱이와 손이 바둥대며 빼내려고 하지만 머리를 빼내지 못한다. 숨이 막혀 죽기 직전 겨우 잠에서 깬다. 그 일이 있은 후 25년째 똑같은 꿈을 꾸었다. 한동안 잠잠하더니 일주일 내내 그 악몽을 꾸었고, 나는 지금 그 장소로 가고 있다. 여자의 기분 나쁜 웃음소리가 가지 말라고 말하는 것 같다. 여기는 정말 거의 100km 이상씩 달렸던 곳인데, 횡단보도는 저쪽으로 옮기는데, 이쪽이 횡단보도였고, 이쪽이. 때는 1996년도 3학년. 복학을 하고 신창 삼거리 쪽 중국집에서 오토바이 배달 일을 할 때였다. 학교 쪽과 학생들이 거주하는 원룸 쪽에 배달이 많았지만, 주변 공장에서의 단체 주문도 적지 않았다. 나는 오토바이를 탄채 횡단보도 앞에서 신호를 기다리고 있었다. 파란불로 바뀌자마자 여학생이 길을 건너갔다. 그리고 나는 보았다. 승용차 한 대가 그녀를 향해 돌진하고 있는 것을. 그녀가 범퍼의 하체 쪽을 받친 후 상체가 승용차 앞 유리창에 부딪혔다. 엄청난 소리가 난후 하늘 높이 솟구쳤다. 그리고 전방 20m 앞 도로 위에 떨어졌다.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었다. 눈앞에서 그 광경을 본 나는 다음날 배달 알바를 그만두었다. 나는 정산을 원하지 않았지만 주인 아저씨와 아줌마는 일한 날짜를 정산해 알바비를 주었다. 그리고 탕수육과 소주를 챙겨주셨다. 사고 당한 그 여학생의 얼굴이 생생하게 떠올랐다. 한동안 밥도 제대로 먹지 못한 채 넋이 빠져 지냈다. 한 달이 지난 후 짜장면을 먹으러 그 중국집에 갔다. 짜장면을 주방에서 들고 나온 아주머니의 표정도 넋이 나가 있었다. 아저씨 배달 나가셨냐고 여쭙자 아주머니는 내 앞에 털썩 앉으시며 흐느꼈다. 순간 불길한 예감이 들었고 그 예감은 정확했다. 내가 그만둔 지 며칠 후, 비 오는 날 밤에 주인 아저씨가 공장으로 배달을 가다가 그만 뺑소니를 당했다고 했다. 밤이 깊어서도 들어오지 않자 아주머니는 경찰에 신고를 했다. 다음 날 이른 아침에서야 논두렁에 빠져 있는 아저씨의 시체를 발견했다. 뺑소니 사고로 잠정 결론이 났고, 뺑소니 범은 오리무중이었다. 페리카나? 여기였나? 중국집? 뭐야? 여기였나? 공장들이 많아요. 이쪽으로 넘어가는 길도. 배달, 사실은 저기서 이제 저쪽에서 중국집 배달을 하면은 학교도 물론 갔지만은 주로 이쪽 아래쪽 배달이 그 단체 배달 같은 게 많았어요. 그래서 이쪽으로 내려가면은 공장들이 되게 많아요. 공장들이 되게 많고 양쪽은 아니었어. 중간에 지금 게임숍이라고 좀 이렇게 좁지는 않은 것 같아. 넓었는데.
여기 같기도 하고, 페리카나. 안녕하세요. 혹시 여기 바로 옆에 중국집 있지 않았나요? 예전에? 그, 돌아가신 분, 그, 배달하다가. 아, 18년 차예요? 아, 저는 한. 내가 중국집을 애타게 찾는 이유가 있다. 중국집 부부의 아들을 만나기 위함이었다. 나보다 서너 살 위인 형이었는데, 종종 중국집 일을 도왔고, 나와도 아는 사이였다. 중국집 아저씨가 싸늘한 시체로 발견된 후 주인 아주머니와 아들이 중국집을 운영했다. 나는 여름방학을 서울에서 보내고 가을학기를 위해 학교에 돌아왔다. 그리고 며칠 후 자취방 가는 길에 중국집에 들렀다. 바쁠 시간이지만 홀엔 손님이 없었고 주문 전화는 계속 울렸지만 누구 하나 받질 않았다. 아들이 우두커니 앉아 있었다. 아들은 어머니를 닮아 눈이 부리부리하고 다부진 체격이었다. 나는 인사를 했다. 어머니 잘 계시냐고 하면서 아들은 원망스러운 듯 나를 보는 듯 했다. 그리고 부리부리한 눈엔 물기가 고여 있었다. 순간 소름이 돋았다. 나는 설마설마 했다. 아들의 말에 의하면 주인 아주머니도 배달을 하다 차에 치여 돌아가셨다고 한다. 오토바이 사고가 아니라 도보로 배달하다가 신창 삼거리에서 사고가 났다고 했다. 그 후 나는 중국집을 멀리했다. 만약 내가 계속 배달 알바를 했다면 어땠을까? 라고 그때도 지금도 생각해보지만 답이 없다. 내가 죽었거나 아님 다 살아있을 수도 있다. 아님 나만 죽었을지도. 그땐 몰랐는데 지금 와서 생각한데 내가 잘못한 일이 있다면 이것이다. 아들은 분명 나에게 돌아가신 두 분을 같이 보셨다고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조문간을 생각했을 수도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혹시 아들이 중국집을 믿지 않았을까 하는 일말의 희망을 갖고 중국집을 찾아 들어갔다. 중국집은 젊은 부부가 운영하는 듯 보였다. 20여 년 전에 중국집 아들을 찾을 수는 없을 것 같다. 왜 왔을까? 옷 때문에. 온 김에 학교를 둘러보고 갈 생각이다. 그땐 어려서 몰랐다고 변명이라도 하고 싶다. 나를 대신해 죽었을지도 모르는 부부에게 조의조차 하지 않고 멀리하고 도피했으니 얼마나 괘씸했을까. 아들에게도 용서를 구한다. 나를 대신해 돌아가신 부모님에게 감사 인사는커녕 조의조차 하지 못하고 멀리한 점 말이다. 그래서 나는 찾아왔다. 25년 만에 정중하게 조의를 하기 위해 왔다고 말이다. 하지만 아들조차 찾을 수 없다. 많이 늦었지만 하늘나라에서 영생하시고 저 대신 돌아가셨으니 망자의 목까지 열심히 살겠노라고